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 마감 시간, 그리고 셀티온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변동성 좀 심하죠. 물론 여기 조금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종목 간의 변동성 심하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 낙폭 상당히 심하다가 오늘 저가가 2%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이거 뭐 거의 바이오주의 모습들 때문에 이렇다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 저도 시장을 잘 못 쳐다봤으니까 같이 한번 챙겨보는 의미로 해보도록 하죠. 방송합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08. 그냥 횡보입니다. 그죠? 오늘 횡보. 그리고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도 빠지다가 그래도 들어 올려서 0.67 하락. 자, 일봉상에 보면, 자, 더 이상 처지지 않고 장대 음봉 다음에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코스닥처럼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래도 끌어당겨서 다행이에요. 여기 전저점 라인 있죠. 여기 이런 지지장 라인을 보면 오늘 여기서 섰던 이유는 이런 앞전 하락하고 난 다음에 급반등 나온 지점에서 섰구나. 코스닥은 648 라인 여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는 여기 인근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음봉이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건데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냥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장 초반부터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다가 나중에 외국인 같이 매수세 동참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죠? 선물은 외국인이 처음부터 사줬거든요. 기관이 현물 매수세,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콜옵션, 풋옵션은 뭐 월물 초기이기도 하고 초이기도 하고 그걸 별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의 흐름 한번 챙겨보죠. 그러면 코스피 보이시죠? 기관이 쭉 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장 중반까지도 그냥 마이너스권 있다가 막판에 좀 들어 올렸어요. 600억 정도, 660억 들었으니까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하나 들고 있잖아요. SK텔레콤 60일에서 좀 간드랑간드랑 하고는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 30% 한 종목 들고 가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아침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시장 자체는 별 무리 없을 거다 말씀드렸고, SK텔레콤은 좀 강하지 못해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종목은 좀 이따 챙겨보고요. 자, 코스닥 초반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 있던 거, 외국인이 장 후반 쯤에서 플러스권으로 소폭 마무리했고, 기관도 매도폭 많은 거 개인과 손바뀜 하면서 플러스권까지는 못 가도 많이 땡겨 올렸다. 이 부분이 오늘 보시면 바이오, 그죠? 코스닥 상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장 중반 이후부터 좀 들어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계속 쭉 매수세 유지하다가 매수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기관하고 이제 손바뀜 나왔는데 큰 시장에 큰 영향력은 없었다. 쉽게 말해서 장 초반에 외국인이 더 이상 밀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선물로 땡기는 걸 봐서는 그렇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수급 한번 전체적으로 또 체크해 보자면 기간이 비교적 지수 하락에 대한 그 방어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반등하는 모양 놓으면 또 조금 던져주고, 그러한 매매 행태를 계속 이전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장 하락하면 좀 받쳐주고 좀 반등하면 조금 차익 실현하고 그러한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쨌든 오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거는, 자,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모양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에서 왜 변곡점이거든요. 거의 돋지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급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
코스닥은 하락폭 컸는데 그래도 땡겨 올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또 그죠? 다시 오늘 좀 매수세 들어와서 다행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꾸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네. 다행이다. 이성 노래 있는데 별로 예쁘게 안 나왔네요. 그죠? 멜로디가 애매해요. 자, 그런 포지션 나오는 데는 다우존스 선물 0.34%로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0.44%로 반등 나오니까 미국이 오늘 반등 좀 하려나? 이런 기대감도 좀 있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선물 상황 보고 기관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좀 반등할 수도 있는 여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 안심할 수는 없겠죠. 미국이 너무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반등을 좀 해줘야 되고 추가 하락한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선물 상황으로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반드시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지금 거의 마지노선까지 다 왔습니다. 추세. 이탈되는지 여부에 마지노선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반등해줘야 된다. 자, 중국 상해 그냥 강보합 정도입니다. 빠졌던 거 들어 올렸죠. 이것도 아마 조금 우리나라 지수하고도 연동되지 않았나. 밑으로 쳐질 때좀 흔들흔들 했다가 들어 올리는 거 보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니케이도 플러스 0.62 상승. 환율은요? 환율은 전고점 인근으로 자꾸 가고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2,750억 규모 코스피 들어왔고요. 이거 뭡니까? 같네요. 코스닥도 2,750억 규모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야, 이 베이시스가 좀처럼 안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잘못 지켜본 것 같은데. 현수물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선물이 260한3 정도, 263.3 정도? 3 아니죠. 263. 한5 정도 되나? 그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암산이 안 돼요. 그죠? 그 정도로 베이시스가 2.68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아직도 축소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 해야죠. 그러나 이상징후다. 이건 판단됩니다. 자, 전체 시장 한번 체크해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 간만에 오르는데 찔끔 올라요. 뭐처럼 올랐어요. 그죠? 조선주 낙폭 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자, 건설주, 현대건설 좀 밀리고 있고 나머지 뭐 약간 강세. 자, 남북경협은 완전 약세입니다. 철강 약간 강세. 자동차 막 약간 강세. 그죠? 현대차는 오늘 보합이고요. 자, 오늘 통신주도 약간 약세입니다. KT는 강세고. 완전 약세라 하긴 그렇네요. 그냥 쏘쏘로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참 스펙타클 했죠. 나중에 체크해 볼 겁니다. 참. 그리고 신세계 호텔신라. 그 다음에 항공주 강보합. 신세계 호텔신라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화학주도 뭐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이네요. 자, 포트폴리오 한 종목 갖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가지고 있는데 원래 기관 매수세가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기관은 매수했는데 외국인은 매도세 그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60일 인근에서 지지하는 모습에서 20일에 저항받는 모습. 뭐 아주 정석적으로 움직였는데 이왕이면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위로 이렇게 좀 밑으로 안 처지고 끝났으면 더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버틸 만합니다. 60일이 깨지면 비중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만 6천원 깨지면 완전 다 손절입니다. 내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기를 한번 바래야 되겠죠. 지켜낸다면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3천원 정도 빠졌죠. 3, 4천원. 그래서 너무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미드로 쳐질 때, 여기가 중요 라인이니까 26만 7천원. 밑으로 완전히 확 쳐지면, 내일 27만 6천원 밑으로 확 쳐지면, 비중 축소해 나가십시오. 완전 다 던지지 말고. 상황 봐가면서 너무 확 밀리면 절반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더 던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죠? 한꺼번에 완전 다 던지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비중 축소를 해 나가는 거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댓글 한번 읽어보고요. 자, 43분 와 계신데, 좋아요는 눌렀습니까? 좋아요 한번 좀 눌러 주십시오. 자,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표 하시고, 좋아요 왼쪽에 있는 거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이동하시면 됩니다. 눌러 주세요. 실시. 아이고. 자,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참, 몇 프로 빠졌습니까? 아까 봤을 때, 그죠? 3%까지 빠지다가 3% 들어올렸습니다. 그죠? 야, 참. 닥터케이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공매도 같으면 19만 7천원 인근 여기까지 던지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하면, 그 다음에 뭐 3분의 1을 다시 챙기든지 하겠다. 그 전략하고 뭐 크게 틀린 거 있습니까? 전저점 인근까지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야, 이거 3% 올라갔으니, 어제나 던진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저께 던지는 사람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오늘 올라가서 참 아쉬울 뿐인 거죠. 그죠? 여기 전저점 인근까지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도 어느 정도 적용됐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맞고 안 맞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왜 이렇게 급락시켰다가 다시 땡겨 올렸느냐. 참, 그것이 조금, 화날 뿐입니다. 이거 좀 장난질이거든요. 밑으로 확 제껴버리면 물량 우두두두 다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쇼커브링 들어왔든지 아니면 뭐 이걸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저점 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떠한 행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무슨 뉴스가 나왔다든지 그거 파악 못했어요.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갭 상승 이후에 시초가가 얼마입니까? 시가가 2.16%로 갭 상승 이후에 확 밀어버리면 5% 갭 아닙니까?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다 던지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더 땡깁니다. 그죠? 욕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셀트리온에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큰 물량으로 물량 축소 확대를 반복해 나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라면 매수 타이밍 나오긴 나왔겠죠. 그죠? 20만 9천원. 야, 그럼 20만 1000원에 사지. 밑으로 더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기관도 매도세 나오고, 지금 현재 집계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도 매도세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 일단 전저점 인근 지켰으니까, 20만 인근 지켰으니까, 아래꼬리 신나게 달면서, 몸통 조금 있는, 망치형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좋게 가려면 내일 20일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 나와야 된다. 그것이 과연 용이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22만은 강력한 저항대. 그 위에 다시 23만원대 강한 저항대, 저항대가 산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기는 이르다.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다 저항대예요. 그죠?
위에 위치한 봉들 있죠? 전부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 바닥 정도 확인한 정도다.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린 헬스케어도 아랫골을 신나게 달면서 땡겨 올렸으니까, 추가 하락한 것보다, 모양이 똑같죠, 그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미는 것도 똑같고, 땡기는 것도 똑같고, 컨트롤하는 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팀이 아니라, 많은, 힘들이 상충하고 있어요. 그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엔드 자사주로 인해서 방어하려는, 주가 방어하려는 그런 세력, 등등등. 그죠? 다 힘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기는 쪽이 어느 쪽이 이기는지 매도가 이기는지 매수가 이기는지만 잘 살펴보시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매수가 더 이기고 있거나 추세가 좀 좋은 방향으로 틀어내고 있다는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다 자제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도 저는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추세가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6만 한 5천 건은 지지하는 모습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7만 5천 건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돼요. 7만 7천 건까지. 그래도 여기 인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 전부 다 저항이다. 여기 위에.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가볍습니까? 위에 꽉꽉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럽니다. 저는. 안 해요. 바이오주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도 많이 나와 있고, 오늘도 외국계 우위로 일단 잡히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참,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완전 잡주처럼 움직였어요. 자, 56,000원 안 깼으니까 다행이고요. 이것도 올라가도 64,000원, 65,000원권에 강한 저항대 포진하고 있다.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눌려주면, 관심은 가지겠습니다. 관심 가질 텐데,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좋은지 여부부터 봐야 되고, 너무 스트레이트로 꼽히면 좀더 관망합니다. 지금 일단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45만원권까지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 상황에서 양봉 시현되거나 하면 관심 있어요. 오늘도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매수세 쭉 들어오고 있어. 최근에 며칠 빼고. 외국인 쌍끌이도 들어온 적 있습니다. 턴했어요. 하락하는 추세 턴했고, 240일 하나 위에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 인근에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위로 뚫으면 이제 추세 좋게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종근당,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눌리는 거 기다릴 겁니다. 10만 3천원 정도. 이것도 외국계 매수 잡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40일 하나 빼고 다 위에 다 뚫어냈어요. 관심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관심 없어요. 여기가 깨진 순간, 그죠? 급등 이후에 횡보하다가 밑으로 쳐졌어요. 별로입니다. 기관 계속 매도세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하루 이틀 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졌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하락 추세 완전 20일은 돌파했습니다만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신라젠, 야 여기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오늘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밑으로 세게 밀리더라고요. 10%까지 밀렸었어. 와, 그죠? 그러면서 땡깁니다. 장 후반에 이거 무슨 쇼커버링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늘 일부러 밑으로 확 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럼 다 던질 거 아닙니까? 급등 못 시키게 만들어 놔놓고, 급등이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상승 못하게 어느 정도 틀어 막아놓고 밑으로 확 조져놓고, 그 다음에 슬슬슬슬 대차장고 좀 줄이기 위한 쇼커버링 넣은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모양이 이상해요. 이렇게 팍 뺐다가 들어 올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게다 이해될 순 없겠죠.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웬만큼 해집니다. 자, 신라젠 추세. 오늘 20일 안 깨야 되는데, 120일 이 박스권, 물론 땡기면서 지진 하고 있으나 위험해졌어. 이거를 밑으로 확안 쳐지고 위로 자꾸 뚫어야 되는데, 반대 상황, 안 좋은 상황으로 확 밀었기 때문에,
관심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던 거에서 많이 줄입니다. HLB, HLB 아래 윗꼬리 달면서 보합. 관심 없어요. 바이오메드. 자, 이것도 밑으로 확 쳐지다가 땡겨 올렸는데 여기 20만 7천 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중요한데 여기 이평선 다 뭉쳐있기 때문에 세 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당분간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 없다. 20일 빨리 돌파해내야 주가 그 다음에 상승 시도 더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 쳐졌다가 땡기긴 했으나 별로고요. 메디포스트 별로입니다. 밑으로 쳐졌어요. 제넥신 완전 깨졌습니다. 별로입니다. 코롱티슈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박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는데 그죠? 그냥 한번 띄우고 난 다음에 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관심권에서 별로 관심 두고 싶은 생각 없어요. 반등해도 4만원권까지는 갈수 있으나 위에 물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5만원에 물린 사람. 그죠? 여기 저점 지켜야 돼요. 37,000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면 밑으로 추가 더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다. 코오롱 생명과학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73,000원. 그래야만 8만원권까지 왔다 갔다 박스권 이룰 수 있는데 밑으로 처지면 안 좋은 모양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 업종들, IT 전기전자 뭐 올라봤자 찔끔이에요. 빠지면 박살 내놓고 찔끔 올랐어, 찔끔. 야, LG전자가 기관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죠? SK 하이닉스 매도세 보이시죠? 거의 뭐 폭탄에 가깝게 때리고 있고 기관 외국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막 매도세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같이 덩달아 파는 적도 많이 있고 그죠? 추세 완전 하락 추세. 그러나 LG전자는 비교적 그래도 비교적 양호해요. 그렇다고 뭐 관심 없어요 지금. 올라가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평선들 막 뭉치고 있기 때문에 돌파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이때는 달라요.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격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서 딱 들어가서 여기서 딱 팔아먹고 정확하게 지지 저항이 맞아떨어졌죠. 위에 저항이 많이 있어요. 이제 좀더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 관심이 좀 있으니까 관심권에는 둘 겁니다. 관심은 계속 가질 겁니다. SDI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는데 추세가 많이 처졌기 때문에 현재는 별로예요. 별로. 삼성전기 별로라 했습니다. 별로죠. 현대차 좀더 기다릴 겁니다. 좀더 기다릴 거예요. 지금 사기엔 너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겁니다. 야, 기아차 돌파해 냈어요. 관심 있습니다. 기아차 일단 관심은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볼 겁니다. 이제 자동차가 슬 터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가 완전 하락 추세에서 바닥 막 밑으로 팍팍 기면서 폭락에 가깝게 하다가 이제 털어낸다는 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아 자동차 이제 털어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한 정도로 일단 관망 더 하기를 바랍니다. 관망해야 돼요. 잘못하면 꼭다리에서 물려요. 현대중공업 오늘 좀 여기 단기 고점에서 밀렸어. 그죠? 창이야, 너가 관심 있게 가지는 권역에서 만약에 샀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고 일부러 더 기다리라 하는 거지. 그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물린다고 하루 이틀 더 눌리도록 기다립니다. 13만 3천 원권. 여기 60일권까지 기다릴랍니다. 자, 현대미포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어. 일단 밀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현대건설이 이제 슬슬 접근해 볼 만한 권역까지 오고 있어요. 55,000원권 정도 오면 슬슬 접근도 가능한데 남북 경협이 박살났네 오늘. 그죠? 일단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GS 건설 더 눌려지길 기다릴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18,000원권 오면 박스권 매매 가능하니까 관심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상단을 올립니다. 기아차도 관심권에 넣습니다, 일단. LG전자는 좀더 기다립니다. 아까 또뭘 말씀드렸더라? 현대중공. 현대중공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지에스리테일 LG화학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지십시오. 닥터케이 당분간 본업에 조금 충실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장중에 잘못볼수 있어요. 바빠요 요새. 자, LG유 플러스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SK텔레콤도 여기가 좀 간드랑하긴 한데, 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던지지 마세요. 너무 폭락 안 하면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조금씩. 여기가 깨지면 다 던지세요. 26만 7천원. 아시겠죠? 알아들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알아들었다. 만약에 60일 깨지면 다 던지지 말고, 조금씩 비중 축소하되, 여기가 장대 양봉이, 여기가 좀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깨지면 다 던진다 생각하시고 조금 레인지 벌리고 가져가십시오. 여기 해봤죠? 5%입니다. 자, 26만 5천원 아닙니까? 28만 1천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16,000원, 17,000원입니다. 17,000원이면 5, 그죠? 5 하면 13,500원, 그죠? 좀 줄이 나가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5% 손절 라인은 여기서 다 던지고 나면 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확 쳐지고 하면 비중을 알아서 능동적으로 조절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는 폼이 밑으로 확 쳐지면 절반씩 막 끊어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한다 싶으면 3분의 1, 또좀 이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하십시오. 이게 줄듯줄 듯. 그죠? 그게 뭐좀 이상한 용어긴 한데 줄듯줄 듯. 그죠? 안 주고 있어. 짜증나게. 28만원. 이 단가인 사람도 있고 28만 천원 정도 단가인 사람 있잖아요. 본전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밀렸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깨진다고 던지지 마라. 밑에 이평선을 또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약간 고생은 할수 있어도 반등 나올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만회도 가능하니까 추가 더 세부 전략 드립니다. 만약에 처지면 일부 물량 축소하고 나가다 여기서 양봉 나오면 축소했던 물량 여기서 딱 다시 때려가지고 반등 나올 때 복수합니다. 그러면 여기 SK텔레콤의 트레이딩에서는 큰 손실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3번 눌러 예이야. 여기 처지면 일부 축소해 나가다가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 높거든요. 여기서 양봉 쓰면 팔아먹었던 물량 내지는 다른 상황 시장 상황 보고 엎어치 가지고 여기서 손실 본거 만회하고 나오겠다고요. 아모레퍼스픽. 예.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시면 돼요. 아침에 60% 던지고 처지길래 60% 던지고 지금 40% 남았다. 돌려내는 거는 양호해요. 돌려낸 거 양호하니까 일단 양호해요. 차라리 위로 치고 갈 수도 있겠어요. 왜? 밑으로 이렇게 쳐졌으면 안 좋으려면 밑으로 확 쳐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확 쳐져야 되는데 쑥 같이 들어올렸어. 일단 이평선 다 없잖아. 밑에 다 깔아놨잖아. 40% 같으면 내일 올라갈 때 올라가면 손실 본거좀 만회하고 하면 나쁘진 않겠죠. 하나 케미칼 OCI
나오키님도 오셨네. 야, 나도 되게 힘들어, 지금. 피곤해. 미치겠어, 양이야. 막판에 들어올렸다. 뭐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그죠? 수급이 막판에 외국인 확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쌍끌이 매수세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양호입니다. 지지부진하게 막 움직이다가 그래도 외국인 들어오면서 좀 자기들이 매수세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 하나케미칼하고 OCI는 괜찮은 거 확인했고. 하나 케미칼도 뭐 나쁘지 않네, 그죠? 우와. 신나게 빠졌다. 이제 다 돌려냈습니다. 여기 정도부터는 접근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 정도는 돌파한 거 확인하고, 이게 꼭 아모레퍼스픽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좀 밑으로 처진 듯 하다가, 그죠? 약간 올라오고. 나쁘진 않네요. 기관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네요. 하나 케미칼. OCI도 창의가 6% 먹고, 그러니까 다 던지면 안 된다니까? 잘 가는 거는. 적당히 홀딩하면서 치고받고 가능하면 하면 되는데, 다 던져가지고 좀 그렇지. 여기 이후로 6%, 간 이후로 쭉더 올라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 던졌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케미칼도 하나 넣어놓죠. 괜찮네요. 옛날에 밑으로 확 쳐져가지고 원래 넣어놨던 종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학 종목은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케미칼 나쁘진 않습니다. LG화학이 어디 갔냐?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LG화학 어디 갔냐? LG화학. 아, 여기 있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거는 또 그거 있잖아, 그죠? 2차전지, 배터리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막 속된 편으로 좀 여기 나왔습니다. 좀 여기 나오고 뭐 저는 우리 포트폴리오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만 이러한 행태들이 너무 그죠?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갭 상승 2% 이상 띄우다가 밑으로 확 조지다가 그다음 바로 V자 급등. 이거는 어떤 힘이 있는 세력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맞다, 안 맞다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저점은 지킨 모습이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좀 그래도 급락 이후에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게요. 한진중공업요. 5천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 1900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게 밀렸어요, 오늘. 완전 하락 추세고, 좋으려면 여기가 약하게 밀렸어야 돼요. 아까, 케미칼처럼, 어디 갔습니까? 하나 케미칼처럼, 돌파하고 눌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스무스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확 밀렸으니까 지금은 별로예요. 지금 돌파 강하게 한 것까진 좋은데 돌파 강하게 한 것까진 좋은데 확 밀려버리면 별로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내일 또확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워낙 가벼우니까 그죠? 그러나 같은 조선주라 해도 딴 거는 잘 가는데 그죠?
야, 이거 나우키님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깐보님 아직 들어오 계십니까 이거? 야, 이제 빚 갚았네 참, 그죠? 여기 인근에서 물려가지고 그죠? 야, 브루스네 브루스. 하하 참. 아이고. 브루스입니다 브루스. 다행이에요. 자, 단기 고점이니까 내일 처지면 던지라 하십시오. 내일 처지면 던지라 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죠? 배당도 탄탄하다. 아, 탄다. 배당 탈패야. 여기서 딱 땡, 던지놓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하는 게더 좋은데? 지금 옆에 같이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셨다 했죠? 같이 계십니까? 같이 계시면 컨트롤 좀 해주세요. 내일 밑으로 처지면 던져버리세요. 주가로 더갈 수도 있는데, 조정받고 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토해내지 말고. 같이 안 계신다. 그러면 톡이나 그런 걸로 한번 의견 한번 드려보십시오. 오랜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이 보십시오.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은봉아 떨어졌거든요. 내일 떨어지면 밑으로 조정 좀 받아요. 58,000건까지. 그러니까, 그 배당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처지지 않습니까? 6천원 빠지니까 1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배당 받아봤자 몇 프로 받겠습니까? 내일 은봉 떨어지면 절반 던지고 더 처진다 싶으면 나우키님 보고 계시다가 그냥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종목 더 하든지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 아이고, 미친다. 다행이에요. 와, 이거 그러면 13만 5천원 정도 됐잖아. 13만 5천원이면 한 2만원 가까이 먹었네, 이제. 야, 10, 한 8% 이 정도 먹었네, 이제. 11만 얼마거든. 내가 기억해. 그죠? 1년 정도 들고 있다가 18% 이 정도 먹었으면 된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중간 과정 고생도 좀 하셨는데, 8월에도 안 파시겠다 했으니까, 그, 뭐, 본인의 투자 성향이 중장기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두산중공업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두산중공업 제가 8월에 했거든요. 15,000원권, 만 얼만가, 2만 얼만가. 팔고 난 다음에 조금 올라갔었어, 그때. 야, 더 밑입니다. 더 밑에요. 8월 행 의견 잘 드린 거 맞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제법 높게 샀었어. 다 깨지는 거 두산중공업 맞죠?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서 샀어. 2만 얼마, 2만 3천원. 제 기억력 죽일 겁니다. 놀라죠? 여기 샀거든. 다 기억해요. 던져라 그래서 제가. 현재 그 결과로만 보면 여기 올라갈 때 깐부님이 안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전히 처져가지고 11,500원이고요. 던지라 했으니까 이거는 던진 게 잘한 거고, 결론적으로 현대미포는 안 던져가지고 뭐 올라갔으니까. 그죠?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오를만큼 올랐어요. 던져야 돼. 완전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눌려가지고 왔다 갔다 좀할 겁니다. 한 번에 쭉쭉쭉쭉 가는 건 없어요. 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거 길게 봐도 목표치 나왔어. 길게 봐도. 요렇게 짧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여기 얼마입니까? 4만원에서 55,000원 아닙니까? 15,000원 올랐죠? 15,000원 올랐으면 여기서 55,000원에서 얼마 더 하면 된다? 15,000원 더 하면 7만원 아닙니까? 67,000원. 거의 왔어요. 거의 왔어. 자,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눈을 딱 보니까 그게 보여요, 지금. 목표치가 거의 왔다니까, 7만원. 이렇게. 이런 게 눈에 팍팍 보여야 돼요. 이만큼 상승한 폭에 목표치가 이만큼 어느 정도 왔다니까. 가봤자예요. 처지면 먹은 거 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닥터K가 기분 좋다더라. 벌어서 다행이다더라. 하면서 먹은 건잘 챙기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분할해서 절반밖에 없다. 저도 손절하라고 그때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돼서 다행입니다.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너무 깍듯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2개월 보유 중이라면 10월? 11월? 10월 말 정도? 그죠?
자, 그럼 종목 상담도 좀 올려놔야 되겠어. 현대 미포, 그리고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등등등등. 자. 자. 옛날 생각나네요. 맨 처음 채팅방을 여기 계신 나우키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지인 한분더 하고, 범어 사는 경이하고, 이렇게 한분더 있었어. 그, 누구야? 기천, 이렇게 한 4명 정도 하고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이제 경험 많이 없으시고, HTS 제가 또 매매 시그널 많이 드리는 편 아닙니까? 할 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포기한 분 초반에 놓으시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라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중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갈랍니다 이렇게 해서 깐보님이 들고 간 건데, 그죠? 참 감회가 새롭네요. 17,400원, 17,400원이면 가능성 있어요 일단은. 두달 전이라면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매수 포인트 매우 잘못됐다고. 왜? 하락한 추세 아닙니까? 이거 뭐 결제하는 회사 맞죠? 신용카드 지급 대행 서비스 이니시스 맞죠? 인터넷 서비스 우리 아는 그거 맞잖아, 그죠? 지불 결제 시스템, 그죠? 자,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럼 나우키님 지금 1번이에요? 주식은 여기 우상향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잘갈 때, 이렇게 잘갈 때,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서 주식해야 되는데 여기 깨지면 뭐라고요?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들. 야, 같은 이야기 몇번 해? 같은 이야기 해드려도 실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넥라인이라고 추세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올라가도 튕겨내려오는 게 기본이에요. 계속 맞잖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며칠째. 그죠? 뭐 이상하게 끊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아, 이 주식은 이제 별로구나. 속된 표현 좀 쓸게. 맛이 이제 갈라고 하구나. 그런데 여기 인근에 샀잖아, 여기 인근. 더안 좋은 거예요. 하락 추세 완전, 여기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좀 별로예요. 이렇게 딱 끄면, 뭐 별로라기보다, 이거 아직까지 의미 없어요.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고, 이러한 트렌드로. 그죠? 그러면 하락 추세 유지되고 있는, 여기서 20일은 돌파했으나, 여기 가가지고 헤딩 빡 맞고 내려오는데, 밑으로 꺾이는데 여기 샀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매수 포인트 안 좋은 겁니다. 하락하면 접근을 말아야 되고, 이런 거 보고 들어갔을 거야, 아마. 여기 바닥 형성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면 좋은데 잘못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올라가면 여기 이평선 20일, 60일 막 저항받거든요. 역시나 올라가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60일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세 나왔기 때문에 좋긴 하나, 이게 뭐라고요? 지지권인데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중요해요. 여기를 돌파해내야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내야만 하는데, 한 번에 오늘 강하게 5% 이상 강한 반등세 나오면서 뚫었기 때문에, 그죠? 기관에 요새 관심이 좀 있네. 그죠? 하락하던 추세 이제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 뭐 공매도가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쇼커버링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기가 14,000건 지지권 어쨌든 확인됐어요. 자, 양호한 것은 60일 돌파했으니까 양호하고, 이후 주가 여기 한 번에 돌파할지는 잘 봐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양호. 그래서 본인 매수가 인근까지 갈수 있는 모양이고,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죠? 그러나 여기 큰 수익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무리 있지 않겠느냐. 여기가 또 강한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 그죠? 76,000건, 75,700원 여기를 훼손 안 시키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조정은 가볍게,
다시 재상승 나올 때는 강하게 뚫어줘야만 양호한 모습을 갑니다. 밑으로 힘없이 데쳐지면 안 돼요.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면 더 홀딩. 밑으로 조정받을 때는 가볍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음봉 크게 떨어지면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우하향할 때는 하지 마셔라. 그리고 여기가 깨질 때, 16,600원 정도 깨질 때 무조건 던졌어야 된다. 여기 지지권 깨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안 좋았어요. 이 엄청난 하락을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된다. 3,000원 같으면 거의 20% 좀못 미치게 하락 맞고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중공업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들고 갔다고요. 야, 끝내주네. 그때 그럼 돈 많이 버셨겠네. 자, 아시겠죠? 그래도 좋아요 31개는 눌러져 있네요. 안 누른 분 있으면 한번더 눌러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앱이 요새 문제가 있는지 정권통 요새 좀 오락가락해요. 전일은 선물이 먹통 되더니 오늘은 상해종합이 먹통이에요. 자, 플러스 0.16. 뭐더 이상 처지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개장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유럽이 지금 실시간 나올런지. 자, 유럽이 이것도 아직까지 반영 안된것 같네, 앱에서. 자, 유럽에서 먼저 어떻게 반등 시도 다시 나오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고, 유럽도 반등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하고 선물이 또좀 처지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세 좀 나와줘야만 우리나라 주가 상승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 여전히 극심한 구간이다.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투자하지는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이고 여러가지 여러분들도 한해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 드실 텐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거의 2년여 동안, 작년 2월 18일부터 방송했거든요. 2년여 동안 쉼없이 달려왔고, 어저께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좀 봤는데요. 참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역시 꼭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느 국가라도 역시 약육강식은 존재한다. 가진 자들의 특권이나 가진 자들만의 리그가 반드시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했고요. 힘없는 서민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못 모르고, 그죠? 1% 더 이자, 더 쫓으러 신용, 뭐 협동조합 이런 데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그죠? 이자 1, 2% 더 주는데 한 푼이라도 더 꼬깃꼬깃 모아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내고, 하려고, 쌈짓돈 옮겼던, 그죠? 그 서민들은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 영화 중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저축은행입니까? 뭡니까? 그거 날려라고. 수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영화상에서 그럽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대기업들을 위한 빚을 면제해주면 밑에 중소기업들은 파산하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위에 대기업 그룹들은 빚 면제받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그릇 만드는 공장 사장으로 허준호가 나오는데요. 자, 있는 거 없는 거, 집 담보 잡히고 처갓집 뭐 등등등등 해서 온 부도 나니까 친구는 감옥 가고 자기는 이 세상 살기 싫어서 소주 먹고 베란다를 여는 모습, 베란다 앞에서 서 있는 모습 보고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이나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볼만합니다. 한번더이 금융시장에 가진 힘이 있는 힘을 가진 자와 힘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힘을 휘두를 때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휘두를 때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성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보고 편성을 해야지 맞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숟가락 기법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올 때 같이 숟가락 꼽고 매수하고 빠져나갈 때 같이 비중 줄이면서 대규모 매도 폭탄 나오면 그냥 수돕 딱 하고 돈다 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정답이다. 가장 큰 대전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증해 보시고 실시간 채팅 아니고 실시간 방송들 전부 다 녹방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들을 만하다 하시면 지인들에게 추천도 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괜찮다면 그죠? 사랑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하실 분 후원해주시면 닥터K가 또 힘이 나겠죠? 광고 나올 때, 실시간 방송 입장할 때나, 아니면 녹화 방송 볼 때,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료 요새 한 3천원 법니다. 그죠? 광고 나올 땐 열중쇄도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추천 방송, 엑기스, 주식 쌍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